네, 안녕하세요. 김영사 홍보실 이거장 박차장입니다. 혹시 차장님, 요즘 MZ세대들한테서 유행하는 무지출 챌린지라고 하세요? 오늘 하나도 안 쓰는 챌린지. 네, 맞아요. 네. 근데 요즘 인플레이션으로 이제 물가도 상승하고 저 밥값도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돈을 아예 안 쓰겠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무지출까지는 아니더라도 저희의 좀 소비 습관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짠테크 정도로 한번 시도를 해보면 어떨까 싶은데. 어떠세요? 너무 좋죠. 근데 방법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렇게 모였습니다. 예. 짠테크의 원조, KBS 국민영수증으로 큰 인기를 얻으신 금융멘토 머니트레이너 김병필 선생님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그럴까요? 우리가 근육을 불려주는 사람을 우리가 헬스 트레이너라고 하잖아요. 저는 머니 트레이너니까 말 그대로 여러분들의 돈을 좀 잘 불려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 멘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밥값도 너무 비싸졌고, 네. 차장님이랑 저랑 소비 습관을 좀 바꿔보려고 해요. 네. 근데 이게 저희가 지금까지 상혈해온 이런 패턴이 있고, 그렇죠. 생각형 경제 습관이 30년, 40년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대야 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선생님이 저희의 소비 습관이나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경제적인 이런 얘기들을 들어보시고 네. 도움을 주시고자. 예. 혼내면 돼요? 아, 예. 찐으로 혼내주시면 됩니다. 예, 예, 예.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되게 관심이 갈 것 같은 주제로 먼저 시작하려고 해요. 바로 부동산인데요. 네. 대출을 좀 많이 받더라도 좋은 집으로 이사가기, 아니다, 나는 대출은 좀 싫어, 전세, 월세가 좀 좋아, 이대로도 좋다, 저랑 박 차장님은 좀 의견이 갈렸는데, 아. 제가 이제 좀 무리해서라도 큰 데로 이사가자. 네, 저는 저희 집주인이 지금 살고 싶을 때까지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집주인이 뭐 무슨 관계가 있으신 분이세요? 아, 전혀. 아, 그런 건 아니고? 그래서 전세 그냥 계속 살면 되지, 이게 네. 뭐가 나빠. 근데 이제 저희 남편도 이제 이사를 좀 가자, 이제 집을 사는 걸 생각하자, 뭐 그렇게 해서 지금 저희 가족 내에서도 지금 의견이 갈리고 있어요. 의견이 갈리고 있구나. 네. 일반적으로 지금 두 분이 얘기해 주시는 의견이 지금 약간 상반된 의견인데, 아마 우리 영상을 시청하시는 많은 분들이 또 이런 것들을 굉장히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거는 일반화해서 이야기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어디로 이사 가려고 하는지, 얼마나 대출 받으려고 하는지, 그리고 그 사람들의 소득이나 목표가 어떤지에 따라 다 달라져야 될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그래도 일반적으로 꼭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자면, 예를 들면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차장님 같은 경우는 지난 한 3년 동안 어떻게 집값 오르는 거를 보셨죠? 무섭게 오르는 거. 마음이 어떠셨어요? 이건 영영 못 사겠다. 아, 못 사겠다. 네. 혹시 그래서 그때 포기한 건 아니죠? 근데 이게 정말 이성적으로 설득이 이성적으로 안 말이 되는 되냐, 이거 곧 떨어진다, 예. 뭐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심리적으로 집이 없는 분들이 2021년까지 집값 상승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좌절하시고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2022년이 되고 금리가 이제 굉장히 올라가고 있어요. 그것도 굉장히 가파르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실제로 9억 미만 아파트들은 실거래가가 거의 한 10%씩 빠져 있는 상태고, 많은 분들이 또 조금 더 빠져 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차장님 같은 의견을 갖고 있는 분들이, 봐봐, 그러니까 집값이 이제 떨어진다니까, 그러니까 계속 전세를 살아야 돼, 뭐 이렇게 이제 하는 의견이 있으신 것 같고, 과장님 같은 경우는 현재 집을 보유하고 계시죠? 네, 보유하고 있어요. 좀 더 좋은 데로 가자 라는 의견인데, 이런 의견은 이제 과거에 우리가 집값 상승을 오랫동안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에이, 지금은 잠깐 빠져도 언젠간 또 오른다, 뭐 이런 의견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거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에 주택 구입 부담 지수가 서울은 207 정도 되거든요. 지수가 중간 소득인 사람이 중간 정도의 집을 사는데 자기 소득의 원리금으로 몇 퍼센트를 내야 되느냐, 자기 소득의 25%를 원리금으로 쏟아부어야만 살 수 있는 게 100이에요 근데 지금 207이거든요 50%. 그렇다는 얘기는 서울은 중간소득인 사람이 서울의 중간집을 사는데 자기 소득의 한 53-4%를 원리금으로 다 쏟아부어야 살 수 있다는 얘기니까, 현재로는 당연히 서울의 집값이 올라가기는 어렵다라고 봐야 됩니다. 근데 조금 더 먼 미래를 생각하자면 항상 경제의 상황은 바뀌고 변합니다. 경기도 순환하고 그렇잖아요. 우리는 항상 뭐 경기가 항상 안 좋은 것만 경험한 것 같지만 사실은 경기는 맞아요. 좋았다 나빴다를 계속 반복하는 거기 때문에 언젠가는 다시 또 집값이 상승할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차장님 같은 의견, 그냥 전세 살아도 되겠지 뭐라는 것이 나쁘지는 않은데, 문제는 조금 더 먼 미래를 대비하면서 준비는 해야 된다.
그 준비가 뭐냐면은 보통 실탄이라 그러죠. 예, 요 실탄을 지금 막 총쏠 일이나 전쟁을 해야 될 상황은 아니지만 우리가 보통 막 태풍이 불고 막 이러면 배들이 물고기를 잡으러 나가지 않고 정박해 있잖아요. 근데 정박해 있는 동안에 우리 그 어부들이 그냥 노는 게 아니에요. 그때 그물도 손질하고 다음에 나갈 때를 대비해서 준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런 어떤 실탄을 잘 모으는 시기가 되면 좋겠다. 선생님 말씀은 1년 이내로는 좀 집값이 좀 하락할 수가 있으니 좀 반등할 것을 미리 생각해서 네. 차장님 같은 경우는 그거 이제 또 주택 구입을 하기 위해 이한 이런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고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집이라는 게 소비재임과 동시에 사실은 이게 내 자산이고 내가 은퇴했을 때 가장 나한테 어떻게 보면 내 재산 중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내가 사용하는 거긴 하지만 자산으로서의 성격이 더 강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거는 좋은 집이라는 개념이 넓은 집은 아니라는 거예요. 넓은 집으로 이사 가시면 안 되고 좀 더 입지를 높이는 쪽으로 가야 되죠. 보통 아파트의 미래 가치라는 거는 평형에 있지 않거든요. 입지에 있어요. 입지. 그렇기 때문에 입지가 상위 입지로 가면 갈수록 상승률이 높아진다라는 건 이건 기본적인 경제학의 원리 중에 하나예요. 과장님이 보시기에 뭐 나는 집이 그렇게 뭐 재산으로서 그게 아니라 그냥 내가 더 편리하게 사용하고 이용하고 뭐 이런 게 더 중요하지. 그렇다면은 그냥 뭐 더 넓은데 더 새 거인데 그냥 가시면 되고 자산으로서의 의미가 더 강하다고 느끼시면 평형을 늘릴 생각보다는 좀 입지를 좋은 곳으로 가셔라.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근데 어느 쪽이십니까? 주로. 전 둘 다 잡고 싶어요. 저는 지금 남편하고도 계속 의견이 갈린다고. 사실 저희가 갖고 있는 건 청약 통장 하나밖에 없어요. 청약이든 진짜 뭐 그냥 구매를 하든 뭘 좀 준비를 해야지 집 구매에 더 다가갈 수 있을지. 청약 통장을 활용을 한 번은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분간은 좀 더 빠질 수도 있겠다라는 분위기가 청약을 하는 분이나 실수요자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분위기라고 생각을 해서 과거보다는 조금 스트라이크 존을 좁혀가지고 괜찮은 입지라고 생각하는 것만 좀 선별적으로 골라서 좀 넣으시고 시드머니를 가지고 요 최근에 이제 아시겠지만 생애 최초 같은 경우는 LTV가 80%까지 집을 살 수 있는 가능성은 높아졌으니까 대출 이자가 높긴 하지만 그래도 좀 한 1, 2년 정도는 시장을 보면서 그러니까 저는 이번 시기에 사야 된다고 봐요. 무주택자라면 실수요자는 이 하락을 잘 이용해서 산다면 설사 이 하락의 사이클보다 더 빠진다고 해도 그거보다 훨씬 비싸게 2020, 21년도에 산 사람을 보면서 상대적 위로를 받을 수 있는 내가 거죠. 다만 이제 진짜 실수요자들인 경우는 그렇죠. 1주택자인데 2주택, 3주택 투자하는 분들한테는 뭐 제가 딱히 이번 하락기에 더 하나 사라라는 거를 글쎄 뭐 그거는 좀 별개의 문제겠지만 네, 선생님. 그 네. 책에 보니까 집을 살려면 6개 스톤을 좀 모아라.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6개 스톤이 확보되면은 내 집 마련에 유리하다. 첫 번째가 고소득입니다. 고소득. 네, 고소득. 아무래도 유리하겠죠. 일반적인 1인 가구들의 평균 소득이 299만 원이라고 하는데 그거보다 한 1.5배 이상을 버신다 그러면 고소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부모 찬스. 어떻게 태어나느냐에 따라 그럴 수도 있죠. 예. 이게 제가 지켜보니까 부모님이 좀 도와주시면 굉장히 유리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하나의 스톤이 될 수가 있어요. 가지려면은 좀 힘들겠네요. 다시 태어나야죠. 다시 태어나거나 부모님을 부모님을 어쨌든 맞벌이. 네 번째가 이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이 책에서 열정입니다. 열정. 재테크에 대한 열정이 남다른 분들이 또 있거든요. 열정이 있으면 자동으로 그냥 주어지는 스톤이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행운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랫동안 지켜봐왔는데 열정이 있는 분한테는 꼭 좋은 일이 생겨요. 맞아, 맞아. 그래서 열정과 행운이라는 스톤은 사실 콤보라고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 여섯 번째 스톤은 열정이 있는 분들은 어쨌든 실탄을 계속 모으고 있어요. 저축률이 높아요. 이 여섯 개가 다 있다 그러면 정말 완벽한데 진짜 여섯 개가 다 있는 분들은 쉽지는 않죠. 쉽지 않죠. 예, 그래서 최대한 하여튼 이 여섯 개의 애가 다 갖춰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면 어느 순간 여러분들은 내 집 마련에 성공을 해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죠. 사장님은 여섯 개 중에 지금 몇 개 정도 모은 것 같아요? 본인이 빼고 열정도 이제 막 샘솟기 시작했어요. 오늘 촬영 끝나면 열정이라 열정 이제 막 샘솟기 시작해서 이제 다 있을 예정이네요. 한 다섯 개 정도는 네. 무조건 있네요. 네, 그러니까요. 네, 부모님만 잘 설득하면 여섯 개가 확보가 되는 거죠. 아, 설득을 해야겠구나. 아, 그럼요.
네, 선생님, 저랑 박 차장님의 네. 7월 한 달 소비 지출 내역을 아. 저희가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한번 예. 보시고 진하게 혼내주시면은 네, 아, 될 것 네. 같습니다. 네. 제가 좀 딱 차장님 거 받았을 때 좀 충격적이었어요. 어떤 면이? 식비가 너무 과한데요. 아, 식비. 근데 저희는 5인 가족으로 봐야 되니까. 저는 식비가 15만 원이거든요. 아무리 5인이라도 네, 제 기준에서는 좀 식비는 조금 좀 많지 않나. 이제 우리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1인 가구가 많으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 1인 가구 같은 경우는 본인 소득에 소득 구간별로 이야기하자면 350만 원이 안 된다 그러면은 엔겔 지수 20% 넘어가면 안 됩니다. 사회 초년생들이 한 250만 원 정도 번다. 비로 엔겔 지수가 20%면 50만 원 넘으면 안 된다는 거죠. 아시겠지만 소득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엔겔 지수는 떨어집니다. 그리고 엔겔 지수는 구성원이 높으면 높을수록 올라가요. 차장님 같은 경우는 제가 듣기에 이제 5인 가구라고 들었거든요. 식비 200만 원이다 라고 한다면은 아이들이 있고 또 어머님이 또 아이 봐주시면서 같이, 네, 그렇죠. 같이 있으시기 생활하세요. 때문에 엄청 과하다라고까지는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네, 근데 그걸 보고 당연히 1인 가구신 우리 과장님이 깜짝 놀란, 아니 뭘 이렇게 먹는 거에 많이 써 이렇게 얘기하는데 벌써 식구가 이제 5명이면 아,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럴 수 있겠네. 애들이 하루에 3시 3끼를 먹어야 집에서. 저랑은 딱 소비 습관 차이가 엄청 딱 상반되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제 과장님은 제가 여기 쓴 내역을 보니까 변동 지출 중에서 쇼핑에 쓰신 비용이 거의 뭐 한 80% 이상. 원래 안 그러는데 뭘 좀 많이 사게 됐다라면은 뭐 문제는 없는데 만약에 항상 이 정도로 쇼핑을 많이 하신다 그러면은 사실 좀 문제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오늘 촬영 전에도 이제 회사에서 저도 모르게 또 쇼핑몰에 들어가 있는 거야. 또 결제하려고 하더라고. 결제하려고. 그래서 아 오늘 선생님 촬영이니까 안 해야죠. 그럼 다시 잡고라는데 역시 그 사람이라는 게 누울 자리를 보고 발을 뻗어야 되는데 그냥 일단 발부터 뻗고 나서 네. 네. 그다음 생각하는 그죠. 제가 삼성 포인트가 11만 포인트가 있었어요. 7월까지 썼어야 되거든요. 아, 안 그럼 없어지나요? 네. 50만 원짜리를 샀어요. 아. 그래서 이런 건 그래도 좀 쓰는 게 낫지 않나요? 아, 그렇죠. 그건 뭐 11만 원을 써야 되는데 네. 11만 원짜리 살 수도 있었잖아요. 맞아. 근데 굳이 그걸 뭐 50만 원을 쓰면서 11만 원을 쓸 필요가 있느냐. 이제 우리 영상 시청하시는 많은 분들이 항상 코로나로 어디 가지도 못하고 답답하고 뭐 여행도 못 가는데 뭐 이런 거로라도 스트레스 풀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 여러분한테 이제 제가 좀 충격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돈이라는 게 뭐냐면 안 쓰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들보다 인생을 조금 더 몇 년 산 사람의 입장에서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미리 안 하고도 가르쳐 드릴게요. 어떤 걸로 돈을 써도 행복해지지가 않아요. 안 쓰면 행복해집니다. 과장님이 제가 아까 보니까 모바일로 뭐 이렇게 누른다 그랬는데 장바구니에 안 담고 그냥 결제하죠. 이게 하루 정도 생각을 해요. 하루 정도 생각을 할 정도면 이 막 즉흥적으로 소비하는 분이 아니에요. 저도 딱 그러진 않아요. 뭐. 그래서 우리가 이번 책에 제가 소개해드린 거 본인 개인한테 결제 삼심제도라는 걸 해봐라 해놨잖아요. 결제 삼심제도 쉽습니다. 그냥 본인한테 세 번 심사하는 거예요. 첫 번째 이거 진짜 필요한 거냐고 본인한테 물어봐라 이거죠. 여기 보면 뭐 디퓨저를 사셨다 그러는데 네. 자, 디퓨저라는 거는 지금 본인 방에 놓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저희 집에. 그렇죠. 근데 있으면 좋은 거죠. 있으면 좋지. 기분 좋죠. 향기롭고 뭐 우리 좋죠. 근데 없으면 안 됩니까? 향기 예민해가지고. 아 향기 예민. 아 그러면 없으면 안 되네. 그러면 자 1심은 통과한 거예요 이게. 아 1심 통과한 거. 자 이제 2심은 예산이 있느냐. 있어요? 있죠. 디퓨저 정도는. 있어. 그러면은 이제 2심도 통과한 거야. 그러면 이제 결제에 가까워진 거죠. 마지막 대법원 판결만 남겨놨는데 마지막은 그겁니다. 대체제는 없는가? 뭔가 향기난 제습제가 있는데 그것도 같이 샀거든요. 그래서 아니 같이 사는 거 말고 핑계 없는 소비가 없다고. 하여튼 다 필요해서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영상을 시청하시는 많은 분들 그냥 나중에 후회할 영수증을 안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쓰는 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써놓고 후회하는 일은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는 그럼요. 최소한 세 번 정도를 이렇게 체크를 해보고 사면. 나중에 아 진짜 그거는 안 사도 될 뻔했다라는 건 없다는 거지. 혹시 당근 좀 많이 하세요 과장님? 제가 산 것 중에 팔지도 않고 중고는 잘 사지도 않아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나름대로 과장님이 진짜 결제 삼심제도를 이번 책에 소개시켜드린 있는. 것처럼 그렇게 딱 해서 사니까 절대 팔 일도 없고 네. 그렇게 된다는 거죠. 뭐 이게 오히려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의 가장 핵심은 역시 돈은 안 쓰는 거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젊은 분들이 요즘 무지출 챌린지라는 걸 아까 한다고 그랬는데 저는 굉장히 훌륭한 캠페인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물론 뭐 영원히 안 쓸 순 없죠. 그리고 전 해보실 거를 권해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한번 해보잖아요. 본인이 안 보이던 게 보여요. 굉장히 작은 거 하나가 소중해 보여요. 요거 좀 재밌을 것 같아요. 필요할 때 딱 이것만 사는 것. 저는 이제 살 때 이것저것 한 번에 다 사는 편이거든요. 그게 지금 이 사진입니까? 아, 그래서 우리 과장님의 냉장고 안에는 이게 무슨 저기 일반 회사 가면 접견실 같은 거 냉장고 딱 열면 이렇게 있잖아요. 네, 저는 요게 요걸 봐야 마음이 편해져. 필요할 때 딱 그것만 살 거냐 아니면 어차피 살 건데 미리 한꺼번에 많이 살 그러면, 거냐. 네. 차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아무리 원 플러스 원이어도 필요 없으면 안 사요. 안 사고 쟁여놓는 거. 원 플러스 원인데 안 산다고? 아니, 굳이 사면 하나 더 주잖아. 아 근데 내가 필요가 없는데. 그 원 플러스 원이 이제 여기 과장님의 그 여기 냉장고 사진을 보여주셨는데 저는 이걸 딱 보니까 음료, 뭐 사이다, 뭐 밀키스 뭐 이런 거네요. 네. 네. 근데 이거를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만약에 내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수 불가결한 어떤 거다. 근데 그게 뭐 굳이 상하거나 오래 둔다고 해서 뭐 변질되는 게 아니라면 이런 거 좋다고 봐요. 근데 지금 여기에 있는 저는 그 냉장고 문을 열 때마다 이거 보고 니즈가 생길 것 같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는 그냥 문 열면 사이다가 있네? 내가 사이다가 먹고 싶은지 안 먹고 싶은지 물어보자. 자꾸 물어보면은 먹고 싶어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래 먹자 이렇게 되는 거니까 사실은 저는 이런 물품은 굳이 이렇게 한꺼번에 사는 건 아니라고 봐요. 제가 충격적인 얘기를 어떤 유튜브에서도 안 했는데 이 말은 안 했어. 너무 센 얘기라. 근데 오늘 말씀드리는데 근데 저는 써 말한 뭐 한 번에 사기 뭐 이런 거 다 포기하고 취미 다 포기할 수 있어요. 차는 진짜 포기 못 해요. 저 차를 너무 좋아하고 어릴 때부터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